근데 무슨 기호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, 집합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물어보는 거는,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합집합이라고 해요. 읽을 때는 A 합집합 B 이렇게 읽을 거예요. 합집합이라고 하는데, 말 자체 A와 B의 원수를 다 합한 집합이라는 얘기인 건 거야.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라고 한다면은, 원소를 다 불러오는데요. 주문대는 한 번만 쓰는 거고요. 그럼 째자는 누구부터 쓸 거야? 3, 4, 5, 6, 8, 9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그럼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. A가 3, 4, 6, 8이고 B가 4, 5인데 둘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가 하나 있죠. 그게 누구야? 4다 맞죠? 그럼 4는 여기다가 쓸 거고 3, 6, 8, A만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4가 여기 있고 5랑 9는 B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쓰는 거야. 만약에 합집합을 내가 벤다이어그램을 표현해서 색칠한다면은 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가? 자, 그럼 두 번째. 교집합이라는 거를 했는데요. 만난다는 얘기예요. 만난다고. 집합과 집합이 만난다는 얘기예요.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거꾸로 이렇게 만들 거야. 그럼 A와 B가 만나는 부분은 지금 여기를 뜻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A한테도 있고 B한테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?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4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건 거죠. 이게 합집합과 교집합이야. 자, 그럼 일단 A 교집합 B는 4 맞아 아니야? 맞다 맞죠? 자, C는 원소나 1번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8의 양의 약수 뭐뭐뭐 있죠? 자, 그럼 B 합집합 C가 1, 2, 4, 5, 8, 9가 맞냐? 1, 2, 4, 5, 8, 8, 9 맞다 맞죠? 하나는 빠짐없이 다 썼잖아요. 그 다음에, 자, 얘는 뭐가 막 섞여져 있는데, 자, A 교집합 B가 뭔지부터 쓸게요. A 교집합 B는 방금 썼다시피 뭐야? 집합? 4가 될 거고요. EI와 C의 교집합을 해달라는 거죠. 우리 연산하다시피 그냥 괄호 있는 거 먼저 하고, 그 아이가 나중에 또 집합끼리 연산하면 되는 거예요. 집합 4와 C의 교집합. 4 맞아, 아니야? 맞는 거야. 자, A 합집합 B. 여기 다 끌어 넣어 주시면은 3, 4, 5, 6, 8, 9인데 그 아이랑 C랑 교집합을 해달라. 그럼 겹쳐지는 게 누구 있는 거야? 4랑 8이랑 있다 맞죠? 그럼 맞아, 아니야? 아닌 거죠. 자, 5번도 해볼게. 5번은 비교집합 C 먼저 계산하라고 했네. 자, 비교집합 C 먼저 해보면은 얘네 두개 하면 뭐예요? 교집합하면 뭐 나와? 집합? 4가 나온다 맞죠? 얘랑 공통된 거. 그럼 A랑 합집합해달라는 거잖아요. 이거 이해하고 있어? 그럼 A랑 합집합해보면은 3, 4, 6, 8 맞아, 아니야? 맞는 건 거야. 이말 이해갔어? 자, 강의도는 한 번만 더, 조금만 더 할게. 세 개가 있을 때요. 만약에 이렇게 3번처럼 이렇게 연산자리는 똑같잖아요. 얘도 교집합이잖아요. 이렇게 똑같을 때는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요. 똑같을 때만. 뭔 소리냐면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한 거나 또 이렇게 한 거나 다 똑같아요. 왜? A, D, C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. A랑 B랑 C랑 다 공통된 걸로 찾아달라는 거잖아요. 얘 먼저 계산해보면은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다 맞죠?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.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인데, 이 파란 부분이랑 C의 교집합이, 이 파란 부분이랑 이 C의 교집합인 거죠. 그럼 여기도 들어가 있고,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. 만나는 부분은 여기 거 보여요? 이해가 이거? 자, 얘로 해보면은 A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B랑 C랑 교집합 해보면은 얘랑 만나는 부분은 여기 남았죠, 여기. 이해가? 이 빨간 부분이랑 A랑 교집합해달라는 거잖아. 그럼 뭐야? 이 빨강이랑 이 A랑 만나는 거는 여기인 거 보여요, 여기? 똑같은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죠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연산자 같을 때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요. 내말 이해가? 자, 또 해볼게. 아니, 일단 끄자. 옆으로 가자.